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6일 오늘 금요일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3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 방송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프로젝트 잘 운영하는지 지켜보시면서 참고될 부분 참고하시는 그런 방송 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 열어보면요. 44.13 라인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 라인 이렇게 급락하다가 지지받고 반등한 라인이기 때문에 쉽게 깨기는 좀 힘들다. 일단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지는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상황이고요. 오늘 양봉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변곡점이라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앞방송 돌려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17일간 하락했던 부분이 여기서 자, 오늘 17일째입니다. 기간이 맞아떨어졌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 균형을 이루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자, 17일째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변곡점. 오늘 변곡점이죠. 계속 그 의견 유효합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상당히 좀 어렵죠. 왜냐하면 자, 하락 추세 진행 중에 5일선도 아직까지 터치를 못했습니다. 자, 5일선이 45.30. 자, 그리고 저점 44달러 라인 이 여기 안에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는 높아 보이죠. 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아프리카 TV하고 유튜브하고 실시간 동시 송출하고 있거든요. 아까 테스트 할 때는 괜찮았었는데 지금 HTS가 만약에 급변할 때 컴퓨터가 과연 어떻게 잘 버텨낼지 모르겠습니다. 사양은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일단 오늘 실시간 동시 송출 방송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나 반등이 나오고 있어도 자, 지표 발표했던 수요일 날에 그 반등 시도 나왔던 상단을 돌파를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 섣불리 상방향으로 전환됐다고 보기도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짜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자, 피보나치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자, 46.49 단기 고점에서 44.22까지 빠졌습니다. 약 2.3포인트 정도 빠졌죠. 그러면 반등할 때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을까? 이거 보시면 382%, 50%, 618%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45달러가 38.2% 가기 위한 아주 큰첫 번째 저항이 되겠죠. 그 위에 45.35, 그 위에 45.6인데, 자, 이렇게 분석을 하시다 보면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죠. 45달러 상당히 중요한 건인데 반등에 38.2% 겹치고요. 자, 45.35, 아까 45.30이 일봉상에서 5일선 저항 구간입니다. 이두 개의 구간 상당히 저항이 심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신중하게 좀 많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지금 상단을 뚫었습니다. 그러나 45달러권 저항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 일봉이 양봉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반등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아직까지 큰 추세는 하락 추세. 그래서 상당히 접근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매매 가볍게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많이 어렵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이 지금 양봉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자, 5분 봉상에서도 정배열로 돌려냈고요. 자, 30분 봉도 지금 단기 중기 평선 다 돌파하고 이제 121선 인근에 이제 45달러가 저항 라인이거든요. 자, 이 라인, 자, 60분봉에 보면 60분봉에 61선에 이렇게 지금 헤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락 방향으로 큰 틀에서 단기 반등 주고 있지만 큰 틀에서 쉽게 45달러 넘어가기 힘들다 싶어서 일단은 밀리는 모습 보고 풋으로 매도로 들어갔는데요. 추세가 지금 전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들고 가기는 현재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끊었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